미 백악관은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상당량의 포탄을 은밀히 제공한 정보가 있다며 운송 과정에서 목적지를 숨기기 위해 중동이나 북아프리카 지역 국가로 보내는 것처럼 꾸몄다고 밝혔습니다. Our information indicates that the DPRK is covertly supplying Russia's war in Ukraine with a significant number of artillery shells while obfuscating the real destination. 앞서 북한은 지난 9월 과거 러시아에 무기나 탄약을 수출한 적도 앞으로 그럴 계획도 없다고 부인한 바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 포탄들이 실제로 러시아에 전달되는지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포탄의 종류와 규모, 경유지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적지 않은 양의 포탄이라면서도 전쟁의 방향을 바꿀 정도로 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CNN도 최근 기밀 해제된 자료를 인용해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백악관과 국무부는 북한이 어제 동해 북방한계선 이남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무모한 결정이라고 일제히 규탄했습니다. We condemn the DPRK's ballistic missile launches and its reckless decision to fire a missile below the de facto maritime boundary with the Republic of Korea. 백악관은 북한과 대화가 열려 있다면서도 북한이 응하지 않아 외교적 진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강도 높게 유지할 것이라며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용입니다.